Hi, Hi, Singapore. Delpho, Singapore. 누구? 자식에? 무슨 이름이 그래? 너 차키? 삑삑. 이거 차키. 소송에서 이기려고 피임약을 먹었대요? 자기 입으로 장산의 개랍니다. 너 두 알이네. 부끄러운 걸 몰라.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? 이거 완전 싸가지 아닙니까? 개또라이. 개싸가지. 응? 삑삑. 시추. 또라이? 차키가 어딨더라? 삑삑. 수원.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저는 승부기 막. 내가 또라이라고? 그 여기서는 그 캐릭터 설명이 꽂히면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변호사라고 했잖아요. 저는 덕질 같은 거 하는 거를 또 좋아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취미나 이런 재밌는 거에 꽂히면 그게 정말 질릴 때까지 해요. 뭔가에 꽂히면 거기 약간 되게 몰입해서 그것만 막 할 때가 있어요. 그래. 예를 들면은 또 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부상을 입어서 뛰지 못할 때까지 뛰는 경우도 있고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보다 그만큼 경기를 뛰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현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감독님들 다 모아서 축구했다니까요. 심지어 이겼어요. 그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 팀을 상대로 축구를 해서 이겼는데 저한테 조명을 안 써주시고 자꾸 촬영 앵글을 저를 안 잡으시더라고. 나만 까맣게 나오고 여기는 하얗게 나오고. 그러니까 초반에 이경 씨랑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의 반응을 물어봤었을 때는 진짜 대부분이 칭찬이어가지고 아 그래 왜 이 사람은 칭찬밖에 없을까라고 하고 뮤지컬에 초대 가서 봤다가 너무 잘해서 와 같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했었어요. 그냥 제가 눌릴까봐. 그래서 저 이제 뭐지 작가님이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 저 집에 가서 대본 외워야 된다고 그랬던 막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규영 씨는 제가 들었었던 것보다도 규영 씨는 더 차분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. 성격이 특이한 게 차분한데 할 거 다 해. 저는 되게 시끄러운데 집에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차분한데 밖에 나와 있어서 액티비티를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신기했고 예, 그치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좋았어요. 결론은 김혜원 씨는 엄살이 너무 심해. 아주 그냥 아우 뭐 말만 하면 엄살이야. 나 못하겠다고 아마 뭐 아우 정작 본인이 딱 현장에서 연기할 때 너무나 잘하고 와 저만큼 와 저렇게 준비해왔다고? 와 진짜 대사량도 사실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제일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또 재밌게 준비해오는데 맨날 뭐 엄살 부려. 아, 나 못한다고, 못하겠다고. 아유, 맨날 엄살 부리는데. 가시죠. 됐어요. 여기서 빠야죠. 다시는 볼일 없을 것 같은데. 네, 그러시든지 그럼.